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호돌팡이요. 오늘 눈알 못 돌려요. 눈알 돌리면 바로 사고나. 오늘 또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 바로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충 도착 예정 시간을 5시간 반이 걸리네요. 여러분, 오늘 군산으로 가서 뭘 할 거냐, 바로 문어 낚시입니다. 군산 쪽에서 골문어가 굉장히 잘 잡힌다고 합니다. 착을 하려면 지금 바로 군산으로 가서 배 타야 되는데 혼자 따기 싫어요. 같이 타요. 레츠고. 눈알 못 돌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응항이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어 낚시가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분 세 분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파는 릴수리공 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낚시를 주로 하시는 거죠? 미친놈이지. 저희 만나뵌 지 한 10분 됐거든요. 친구야, 우리 친구. 아, 그래? 싸움 잘해? 최고 몇 마리 정도 잡아보셨어요? 30kg. 혼자요? 혼자. 그러면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잡으신 거 아니에요? 25마리, 30마리. 와, 오늘은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3kg.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 관광객. 아, 여기 좋네요. 오늘 다 컨셉이 이상하네요. 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팡이님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바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바다 저바다. 이바다 저바다. 유바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계십니다. 또 고수분 계신. 아, 여러분 죄송해요. 고수 오늘 두 분이랑 같이 하네요. 형 왔어? 나 형이 문어낚시 한다는 거 들어본 그래. 적이 없어. 그래, 나 5번 나갔어. 몇 마리 잡았는데? 4개 했어. 나 1등 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 탑승하는데 오늘 신성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친구 먼저 타 있었구나. 반가워 친구. 너 몇 살이야? 9일이야. 너는? 84야. 죄송해요. 자, 이제 출항 왔는데 대략 포인트까지 1시간 반을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실로 바로 들어가서 누울게요. 자기야 빨리 와. 내가 들은 자기야 중에 제일 높았다. 잠 좀 때릴게요.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형님 먼저 첫 수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눈이 안 떠져. 밤새죠? 이틀째야. 근데 얼굴 보니까 제가 반말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나 어려 동안이야. 어떻게 하나요 형님? 내가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를 바닥을 대고 플레이 나가네. 바닥을 닿으면 콩콩콩콩 찍는 거야. 갑자기 바닥 걸린 것 같이 안 움직여. 문어야. 땡기면 안 땡겨줘. 바닥처럼. 네네. 그러면 줄을 또 줬다가 3초 있다가 푹 뽑아보고. 아, 이렇게 우리 집사람 8번 만에 나온 적 있어. 8번 만에? 어. 눈이 안 떠진다. 뜨신지 안 뜨신지 어차피 티가 안 납니다. 쌈 잘한다. 채비하고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뭐 잡았어요? 나 뭐 잡았어. 안 보여. 네가 좀 봐줄래? 오, 쭈꾸미 아니에요? 아, 문어다. 문어죠. 문어 쳤어 있습니다. 이야, 나오긴 나오네 바로. 역시 41년 동안 문어만 잡은 최문어야. 얘는 어제 금지체장 없죠? 없지. 돌문어입니다 여러분. 요거 잡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내가 잘하는 거야. 사이즈가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죠. 선장님하고 면담해야 돼. 진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문어거든? 문어예요? 던지면 안 돼요. 오! 빠! 빠! 오! 문어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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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유바당님 사이즈 어때요? 좋아! 좋아! 우와! 우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우와! 미쳤다! 1kg 넘지! 1kg 넘지! 오늘 우리 추배를 할 수 있겠어. 술 먹고 온 거 아니잖아. 우와, 사이 좋은데? 어유, 어유 맛있겠다. 너는 우리 뱃속으로 가자. 너는 조조조조해서 술 드시고 아니잖아. 어제부터 이거 맞냐고. 조조조조 하고 추배를 하면 되냐고. 걔도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아니, 아, 킵. 어우, 아, 너무 좋아. 아, 나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자연이, 와! 이거. 여러분, 얘는 방생하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바닥 찍고 계속 들여보다가 조금 무거울 때 있으면은 서서히 끌어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머리끄댕이 잡듯이 올려야 돼. 왔다. 아. 거짓말이야. 아, 바닥에 뭔가 끈적했어. 지금 봐봐. 끈적해. 끈적해. 지금. 아, 거짓말. 아, 이래서 이게 어렵구나, 처음에. 그래. 무게감을 느끼는 게 어려워. 알죠. 내가 항상 형 이런 거 알지. 개빡치니까 그만 얘기해.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뜯어. 바닥이라고 뜯어. 생각하면 문어야. 어, 문어다. 문어라 생각하면 문어고. 바닥인 것 같은데? 해봐, 한번. 보고 형이 그래도 야, 경험자이기 때문에. 문어라니까. 한번 해봐. 딱 봐. 어때? 어, 바닥이야. 이게 어렵다. 이게 바닥일 수 있고 문어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어 낚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플라이어 그래. 보세요. 보고 형 제가 아까 얘기하니까 진심으로 하잖아요. 나 촬영 안 한다. 왔어요, 형님? 카메라 내려놔. 왜, 왜? 아직 눈을 감고 계세요, 형님? 나 지금 떴어요. 떴네.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자, 과연? 우와, 갑니다. 이야, 나이스. 내가 잡은 문어보다 더 커. 내가 잡은 문어보다 커가. 형님, 저 다 맞았는데요?
현혜. 여기도 무더운데, 여기? 점이야. 와, 역시. 유바다 형님이 더 잘하네. 사이즈 어때요, 형님? 슈베르야, 이거. 슈베르. 저 형님 표정 봐봐. 부러워하는. 형님, 아까보다 크나요? 야, 말 시키지 마. 선장님 오셨다, 선장님. 오, 예. 갸프 왔습니다, 갸프. 우와, 사이즈 좋아. 이거. 야, 미쳤어. 우와, 나이스. 이야! 으아! 제 손만 해요, 대가리가. 아니냐? 야, 오늘 우와! 약간 내 머리가 신나지 않았냐? 저거 머리보다 작았어요, 형님. 존나 크다. 우와, 이거 사이즈 진짜 와, 미쳤네. 이 정도면 몇 나가? 2kg 넘지. 아니, 오늘 요거 초조조조해서 출발 하겠습니다. 부황 한번 딱. 네? 와, 진짜. 3kg, 3kg. 갸프, 갸프, 갸프. 예보라, 예보라. 어, 낚싯대 풀어줘. 선장님, 갸프. 오야, 사이즈 봐라. 이야. 크다. 자, 갸프로 걸어서 올려야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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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아, 야, 야. 형님 이겼습니다. 아, 미. 치워. 와, 미쳤다. 이야. 우리는 루랄 친구. 우리는 루랄 친구. 여러분, 술 안 드셨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우와. 저것도 킵해줄게요, 둘 다. 와. 티락. 대말인데 거의 한 5kg. 우와. 뭐야, 또 잡았어요, 형님? 가비오. 가보징어. 뭔데? 오, 갑오징어 여기도 나왔네. 사이 좋다, 근데. 봐봐, 형. 갑오징어도 나보다 작은데? 나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갑오징어 여기다 킵해줄게요. 오, 쏘지 마, 쏘지 마. 그만, 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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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해라. 야, 야, 야. 야, 야, 뭔데? 몰라, 몰라. 뭔지 모르겠어. 지금 바닥인지 문어인지 모르겠어요. 아, 빠졌어요. 문어였는데, 빠졌어요. 문어였는데. 너무 둘 다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봐봐, 이거 문어. 빨판 뜯겼네. 야, 야, 벌, 야, 불가사리, 불가사리. 야, 불가사리. 야, 야, 이거 안무를 이렇게 잡은 거 처음 봤어, 나. 우와. 오, 너무 귀여워. 이거 용도가 있어. 오케이. 아, 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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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비. 아싸, 아싸. 형님, 저희 뭐 내기 하나 해주시죠. 지금부터 갑오징어 올리는 사람 설거지. 야, 이거. 갑오징어 같으면 얘기 안 해야겠다. 왔어. 갑오징어 같은데? 나도 갑오징어 있는 거 같아. 아, 걸렸네. 채비 잡은 거 뭐예요, 형? 딱밤한데. 나 왜 무겁지? 갑오징어 같은데요? 아, 나이스. 아, 자, 갑오징어. 그래서 손만 봤습니다. 설거지 론나 할게요. 와서 형님, 갑이면요 옆에서 형님이 헹구셔야 돼요. 제가 퐁퐁 할 테니까. 내가 퐁퐁하면 안 돼요? 갑이지. 와, 사이즈 돌았다 진짜.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킵해줄게요. 형님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마지막에 갑오징어 잡은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님한테 토스한 거죠. 재밌겠죠? 재미없겠다. 보고 형 잡을 거예요, 또. 보고? 오케이, 오케이. 끝을 좀 빠져나가려고 그런가? 근데 재밌잖아. 근데 용씨 형. 어,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갑오징어 토스전 갔습니다. 와서 형님? 어. 문어예요? 아, 문어. 이야, 힘세 봐라. 불어뽕? 우와, 나쁘지 않아. 나뻐. 그래도 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이스. 아, 좋다. 여자 다이어트에 좋대. 그래요? 우리 한 마리만 먹고 은혜씨 다 갔다 줘. 아, 은혜가 살쪘다는 거네요, 형님. 수학 잘하냐, 진짜? 킵해줄게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재밌어요. 제가 갑오징어 걸렸는데 방생하고 있습니다. 문어면 3kg요. 문어면 3kg예요? 근데 낚싯대 저거 빡대요. 그래. 3kg면은 설거지 빼줄 거냐고. 당연하죠. 선장님이 보고 판단해주세요. 3kg까지. 같은데. 선장님한테 말 안 하는 줄 알아? 왜요? 쌈 잘해. 우와. 오, 크다 크다 크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형님. 그렇게 뭐라고 해주는 거야? 설거지 하세요. 3kg 안 되죠, 이거? 안 되네. 형님이 잡은 것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은혜 씨 맛있게 드세요. 다이어트에 좋대, 은혜야. 너 뚱뚱하대. 싸움 잘하냐? 갑오징어 왔어? 갑오징어 왔어? 형, 갑오징어 인질인데? 야, 설마! 나 또 지는 거야? 아기, 아기. 야, 잠깐만! 아이씨! 야, 설거지! 좋았어, 좋았어! 갑오징어요, 형님?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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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낚시 와서 못 잡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 처음이다. 빠지면 딱밤. 또 부르세요, 형님? 사이즈 어때요? 겁나 커. 겁나 커요? 3kg. 맨날 3kg네, 이 형은. 형님, 3kg 아니면 설거지예요, 형님. 쌈 잘하냐? 우와, 진짜 큰가 보다. 와, 우와, 사이즈 좋아. 이야, 사이즈 좋아요. 은혜 씨 맛있게 먹어요? 계속 킵해주도록 할게요. 와, 중간 조갑니다, 여러분. 야, 10kg 넘겠는데요, 형님? 10kg 넘어. 우와. 초반. 우와, 미쳤다. 우와. 형님 둘 아니었으면 저랑 보고 형님 지금 여기서 갑오징어 빨고 있었을 거예요. 아... 진짜 잡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잡아볼게요. 플라야 그래. 갑오징어 왔어요, 형님? 낚시를 해. 아이 좀 봐, 나사 싸움나. 세계 최초 방생을 원하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갑오징어야? 그레시 많이 먹어요. 갑오징어도 키, 설거지도 키. 나 뭐 나왔어. 왔어. 형님 온 거. 아.
문어 왔었는데. 형님 왔어요? 알았어. 갑오징어네. 형 먹물 쏘면 삐져. 보고 아까 먹물 사서 삐졌어요. 물이야 물이야 물이야. 맞아. 물이야 물이야. 이럴 때 몇 개 나 진짜 천덕구름이 있어야 되냐.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왔어요 형님? 설거지 내가 할게. 네. 이야 사이즈 미쳤다. 은행씨 많이 드세요. 누가 보내겠어 진짜. 왜 형님? 식기 세척기. 오 갑오징어. 바닥을 다지도 않았어. 야 뭐요? 울어요. 록 같네. 쟤는 방세. 왔어요 형님? 갑오징어 아니에요 이번에? 아, 느낌만으로도 알아. 이야. 왔어 왔어. 와 모르겠네. 어장이에요? 문어라 생각하면 문어라 했습니다. 찐이다 찐이다. 아 진짜로? 문어예요 형님? 어 그거 물어요. 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형은 다섯 번 왔다며. 이랑만 만나면 뭐 안 만나봐. 긴장해서 그래. 긴장 풀어? 뭘 견제까지 하고 그래. 왔어요 형님? 뭐야? 진짜 우리만 왔나? 올라와요? 들어봐. 이야 오. 형 생각보다 큰데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웃는 게? 뭐야 갑이야? 갑오징어 같아. 아싸 갑이. 또 왔어요 형님? 문어예요? 문어야. 뭐야? 왜? 물에 떨어졌어 물에 떨어졌어. 형 설거지 해. 갑오징어였어요? 설거지 지금. 우리 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누가 잡으면 칭찬해주자. 그래 진심으로 한다. 만카이 이츠가 텐샤. 왔어. 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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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대박. 왔어.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용내 형님이 가르쳐줄 때 용스, 왔어. 용스 용스 용스. 우와 너무 무거운데요. 이야 드디어 왔어. 이거 너무 힘들다. 갚으 갚으 야 해보고 싶었어. 잠깐만 나도 온 거 같아. 나도 왔다. 나 말인데 야 내가 먼저 올려야지. 야 왔어요 나 왔어요. 야 내가 먼저 올려야 돼. 나이스.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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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형의 손길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됐어? 진짜 형님이 딱 하자마자 나왔어요. 오, 맞지. 진짜. 근데 보고 형도 왔거든요. 더블 히트였습니다. 사장님, 무거워요, 이거! 천천히. 나이스! 오! 크다. 야, 겁나 크다야. 겁나 크다야. 아, 내가 졌어. 이거 우와. 이야, 잡았습니다. 드디어. 출발. 사이즈 괜찮습니다. 키로는 넘을 것 같은데. 2kg야. 2kg예요, 요 정도면? 먹어봐, 3kg. 우와. 와, 한번 들어보자. 우와. 이야, 나이스. 이야,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잡았다. 야, 같이 왔어. 우리 브라더야. 초발, 초발. 야, 머리가. 초발. 야, 아프다. 우리 이거 인증샷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그거 니네 머리에 한 번씩 써주면 안 되냐? 머리 한번 쓰자. 야, 모자 벗고 할래. 모자 쓰고 해야지. 모자 벗고 못해? 다시 없나 봐. 분량 나온다. 3, 2, 1. 잠깐만. 야 내 안경. 안경. 이 몰골이 왜 이래? 다시 한번 하자 썸네일. 3, 2, 1. 가자. 문어가 너네 치매를 팔라랬어 지금. 얼굴 다 빨렸어 지금. 나 태어나서 얼굴 처음으로 빨려봐. 야 잠깐만 너 여쪽 봐봐. 너 부항 떴어. 나 그 묘기증 있어. 아, 근데 오케이. 눈에 점액질 독 들어간 거거든요. 닦을게요. 야 이거 또 왜 이러냐 이거. 그거 광고 나오던데 요즘에. 업체? 어. 바로 다시 한번 던져가지고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와 역시. 어유. 오 뭐야 근데. 오 좋은데요. 아 그러네. 1점 몇이네. 1점 몇. 아쉬워. 1점 몇이네. 1점 몇이네.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이거 몇 킬로야 이 정도면? 3킬로 될 것 같은.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방금 잡은 건데. 우와 이게 돌문어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야 머리 써? 이거는 쓰면 얼굴 대죠. 우와 저기도 장난 아니야. 편안해 여기 원래 이런 데예요? 네. 나 입질 왔는데. 왔어요? 와 왔다. 아, 더블 히트다. 와 막 나와 지금. 여기 어디 봐봐. 뭐야? 1점이? 형님 뭐예요? 선생님 내려가셔야 돼. 내려가셨어. 내려가셨어. 잠깐만 쳐다보지 마라. 아이고 왜 나만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은혜씨 맛있게 먹어요? 나왔어요 형님? 아 나도 이제 3클럽 들어가야지. 3kg 오바클럽. 유바다니엄은 아까 처음에 잡은 게 3kg. 인정 못해. 나도 인정은 안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이 든 사람 삐져서 안 돼. 형님이 나이 더 많아요? 그치. 아 용수 형님보다요? 싸움 잘하냐? 난 네가 나보다 나이 다 많은 줄 알았어. 과연? 어 뭐야? 아 걸려서 나이 둘 나와. 누가 껐덕껐덕 하는 거죠? 제 거. 너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도 좀 설렜잖아요 형님. 나 지금 4kg 나오는 줄 알았어. 큰 건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700g. 제일 맛있는 사이즈라고 하네. 나 있어. 나 형님이랑 걸렸는데 있어. 그럼 내가 두 마리 건 거네. 그렇죠. 저 3클럽 들어갔거든. 아
하나 빠졌어. 아. 형님 이거 빨판 크기 보세요. 어. 와 이거는 2kg 이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4kg라 했잖아. 내거 1kg 니거 3kg. 봐봐 이거 빨판 꽤 커. 아 용수 형님 방해해가지고. 야 그 저는 저기 상갱이라는 돌고래가 있는데 그게 죽어 있습니다. 어장 같은 데 종종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데로 가라. 뭐 왔어요 형님? 감독도 그냥 모른 척 해줘. 오 너무 크겠다. 이거 좀 불안한데 다른 사람 걸린 거 없나 봐봐. 아니 난 자꾸 이러니까. 아니, 왔어 형님? 어? 뭐야 형님 형님 축하드립니다. 와, 싸이 죽인다. 친구들에 딱 넘어 그림 좋겠다. 형님, 사랑의 불시착에 표치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똑같으세요, 형님. 쌈 잘하냐? 고맙습니다. 아, 문어 같기도 한데? 아니요, 그거 갑오징어요. 넌 뭔데? 저 갑오징어요. 자, 뭐야, 갑오징어. 자, 갑오징어. 저예요? 설거지. 어, 뭐야? 뭐야? 야, 티저났어. 설거지 아니다. 설거지 아니지.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아, 무슨 시조개가 걸리냐. 잘 빠져나간다. 성게다. 뭐야? 심해 성게다. 아니야, 이거 그거야. 말똥 성게 아니야. 심해 성게야. 어. 여기 뭐 움직여. 오오오오. 여기 뭐 이상 움직여요, 형님. 심해 성게야. 여러분 이거는 버려줄게요. 설거지 피함. 자, 여러분 12시간의 전투 낚시 끝났습니다. 오늘 잡은 조가들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가들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또 있어요. 자 갑오징어 우와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이야 화면에 다 안 담깁니다 여러분. 표치수 형님 거다. 숙성하기 전에 지금 썸네일 찍고 있거든요. 앞으로 뺍니다. 뺍니다. 지금 보고 조련사가 조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바다 형님네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랑 갑오징어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먹을 거냐. 문어는 숙회 하나랑요. 숙회가 되면 이 다리 두 개 정도만 잘라가지고 버터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을 거고, 갑오징어는 하나는 통찜 하나는 회로 해가지고 슈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리를 하나하나 담당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형님이 어떤 걸 하시나요? 집 나간 마누라도 돌아온다는 멘트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야 공부한다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집 나간 마누라도 돌아온다는 문어 간통찜. 간통 좀 좋지 않는다는데? 간통찜 문어 간통찜 괜찮은데. 이거 약간 간통을 해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거잖아. 소리템을 하신 거야 지금. 문어부터 소재를 해주도록 할게요. 고고. 이 형 문어 막 준비해. 또 준비하신 거 있어? 문어 팰 때 있지? 저 현타 왔다 현타 왔다. 형님 형님이 헌터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오케이. 눈도 한번 뒤집고. 눈 먼저 뒤집고 얘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 다행. 저 이렇게 약 말았네. 그래서 문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어떻게 하죠 형님? 기절을 시켜요. 어 기절 한번 시켜주십시오. 대가리를 조조조조조조. 오 흥분했어. 아니요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과 눈 사이에 여기다가 칼침을 딱 놓으면 즉사를 합니다. 신경 차단. 그래가지고 칼침 꽂을 때 라삭 해주시고요. 알죠 나 공부했어. 라시미 라삭. 카메라 형님 얼굴 가고 라삭. 공부 안 했어.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해집니다. 그런 신경 차단이 제대로 된 거 아주 싱싱한 상태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르마트 형도 한번 해주세요. 공부 이상하게 해보셨는데. 사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어. 형 근데 뭐 하나 빠진 거 같은데? 물 킬 때 워터야를 해줘요. 워터 공부 안 했어. 잠깐만 우리 모범생 물 딱 키면 워터야 하는 거 아시나요 형님? 됐어. 이걸 딱 키면은 워터야 하면서 여기 보고 소리를 해주십니다. 하나 둘 셋 워터야. 점액질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굵은 소금을 좀 뿌려줍니다. 쭈쭈쭈쭈쭈. 여기 보고 해주세요 형님.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전부 다 조져줘야 점액질이 빠지고 안에 불순물들이 빠지는 겁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 죄송한데 유행어 할 때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아. 귀가 떨어도 되나? 그럼요 형님. 원래 살아있는 애들은 점액질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애들은 너무 박박 안 씻어도 되고 저렇게 박박 씻으면 뒤지면서 점액질이 계속 나와. 아 여기 한 대 치고 르마트 해도 되나요 형님? 싸움 잘하지? 한번 가자. 괜찮아요. 어. 리발! 나 여기 봐봐. 야 이거 아까 빨판에도 빨린 거거든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없어지지 하나, 않아요?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오해하겠다. 은혜야 아니야. 써. 어떤 사람이 여기를 빨어. 말도 안 되잖아. 형 뜨거운 물로 부탁드릴게요. 근데 좀 느리네. 이럴 바에 찬물로 갖고 그냥 끓이는 게 더 빠르게 되는 거 같아. 오야 얘, 오, 야.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뭐 놀라겠다. 롯데스.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거 재밌게 때릴 줄 알아. 형 저기 관자놀이 한데 재밌게 쳐주세요. 저 카메라에 재밌으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형님! 잠깐만! 이거 그냥 카메라 끄고 저 때린 거예요. 네, 이거 아십니까? 아, 아세요? 공부하십니다. 파이어! 기도 빨개진다, 기도 빨개진다! 우리 아들 9살인데 우리 허터팡 구독자인데. 자, 그럼 이렇게 물이 슬슬 끓으면은 준비된 문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살, 우와. 역시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얘가 살 말리면서 하는데 어차피 다 담글 거잖아요. 그렇지? 왜 백종원이 나왔어요, 갑자기? 오.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정도 푹 끓여줄게요. 이거 끓이는 동안 바로 갑오징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는 표치수 형님. 갑오징어 장인입니다. 형님도 좀 공부하셨어요? 롯됐다. 잘하셨네. 일단은 물을 먼저 끓여야 돼. 와타야! 형 근데 뭐 한다고 얘기 좀 해줘야 돼. 어? 갑오징어 통찜. 이걸 먹으면 다음날 어떻게 돼? 화장실에서 내가 아픈가? 이럴 수 있어. 왜? 먹물은 색깔이 바로 배변으로 나와요. 아~ 그래서 변기에 엔젤링이 생겨. 파이어! 우중생이야, 우중생. 질투하고 계시는데? 파이어! 그리고 요 녀석은 신선도를 한번 보여드릴게. 오 뭐야? 예. 얘네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거든. 깨면 안 되니까 조심히 이렇게 해서. 죽은 거 같은데 암만. 아니, 살았어 지금 깬다니까 조용히 말해. 조용히 말해. 절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살포시 올려줘야 돼. 그럼 약간 얘는 찜질방 온 거야? 등 지지고 있는 거지. 등 지지고 있는 거야. 본래 요 색깔 움직이는 거지. 지금 꿈꾸고 있잖아. 꿈꾸고 있잖아. 네, 뭐 무슨 꿈이야, 형님? 적당히 하자. 원래는 갑을 손으로 뜯는 사람이 있고 칼로 튀겨 파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요 갑 옆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오, 이게 뭐예요? 엔젤링. 내일 화장실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갑을 이렇게 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닦을게요. 아우! 껍데기를 벗겨야 돼. 오! 그냥 섹시해 보여. 이렇게 해서 더러운 거 잘라줄게요. 라삭! 사무라이! 여기 또 질투하고 계시네요. 타이밍도. 라삭! 사무라이! 세로로 많이 잘라놔야 회가 이쁘겠어, 그래. 하나, 셋.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칼이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일자로 잘라요. 그럼 네가 해. 형, 아는 척 하지 마. 모르는 척 할게. 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세워서 이렇게.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갑오징어 회 다 따졌습니다. 아직 귀 남았어. 귀 버리면 욕먹어. 왜 형이 귀 안 돌아오네요? 미안한데 이거 귀에 한번 붙여봐도 돼? 귀걸이? 귀걸이? 갑오징어 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완성.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어가 다 익었는데 머리를 통째로 잘라주고. 오. 이렇게 머리 잘라주고 다리 두 개만 잘라가지고. 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거는 형님이 칼집을 대줄 겁니다. 이번 요리는 문어 에어프라. 나 창피해, 어떡해. 형 점점 지쳐가는 것 같은데. 아, 깃발려, 막 이상한 사람 만난 느낌이야. 여러분, 이렇게 다 갈라줬으면요. 버터를 녹인 게 있습니다. 요거를 붓으로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잘 발라주면 됩니다. 예스, 예스. 약간 이런 리액션 하면 좋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스, 예스. 예스. 아, 이건 못하겠다. 지우야, 미안하다. 야, 아빠 보내버렸는데, 거의. 그리고 다진 마늘 있죠. 요거를 듬뿍 넣어야 맛있다 그래요. 이거 넣을 때, 예스. 아. 형 근데 이거 내려놔야지.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되는 거. 예. 자, 이제 요거를 준비된 에어프라이기 안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어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은 요거를 바로 에어프라이기 들어가라. 이제 문어를 생태한 식감으로 먹으려 그러면 찬물에 바로 씻어줘야 돼요. 형님 얼음물 있어요? 이거 여기다 쓰는 게 아니야. 여기다 쓰려고. 예스. 이렇게 차갑게 빨아봤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걸 먹으면 질겨. 살짝 제거를 해줘야 돼. 잘하네.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나는 꼬로동 생각했는데 응용 버전을 몰라. 사무 잘하냐 진짜? 보자 한번 보세요 지금. 형 칼 들게 하지 마라. 이거는 아주 맛있게 썰어줄게요. 오, 잘하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어 다 썰었으면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야. 이 상태에서 와. 이야. 우와. 여기에 이거를 찍어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에어프라이가 끝나는 소리가 났어. 여러분은? 우와, 이거 개맛있겠다. 요것도 디스플레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은? 라보징어 롱찜. 아직 안 캐치. 조용히 하세요, 형님. 조용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추배를 때려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유, 회. 팔 다예요. 괜찮은데 난 회 별로 안 좋아해. 형 그럼 같이 먹어야지. 형이 잡았는데. 아니, 화를 내면서 얘기해 형한테. 옥타버가 좀 올라가잖아.
아, 원래 높아. 아, 살짝 올라왔어. 다 같이 올라. 다 같이. 우리는 또 저런 게 있거든. 뭐가 있냐, 형님? 하나, 둘, 셋 하면 넣었다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넣었다 빼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말해주는. 아 이거 식감 기가 막히네요 형님. 그치? 나는 무늬보다 맛있다 이거. 그래, 나 찍지 말고 그냥 먹어봐. 우리 왜 화를 내면서 얘기하세요? 형 사과해. 형은 원래 옥타브가 이래. 나도 원래 그래 형. 하, 어이가 없네. 야 고맙나? 이 타이밍에 한 잔씩 제 큰형님부터. 어 그래, 그래. 야자 야자 타임 한번 할래? 어 하자 하자. 술 줘봐 따라줄게. 아 예. 아 빨리 좀. 중간이 제일 애매. 그래 누구야? 나야? 어 예. 모자 벗고 받아. 얘 있는 친구네. 네, 잘해 잘해. 네, 좋습니다. 잘했어. 너 누구? 아 너야? 야야야야 한 손으로 봤냐? 하하 이 새끼 빠져가지고 난 진짜. 요즘 애들이 건방져. 카메라 보고 라상라상라상 눈 뒤집고 계속해. 라상라상. 이거 언제 업데이트했는지 얘기 좀 해줘.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 좀 가자. 형님 짠할까? 그래 그래 다들 고생했고 형님 일어. 일어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너네 안 일어나? 아 형 일어나. 아, 네, 아, 네. 다들 행복합시다. 짠! 짠! 아 좋습니다. 이제 끝난 거지? 예 형님. 끝났지. 그리고 그래서 말하고 싶었네. 오늘 사실 메인은 문어 내장이거든. 이거 한번 그럼 찍어 먹어볼까요 저희? 뭐? 팍 찍어. 이렇게 저강됐어. 어. 오케이 팍. 내가 사실 이런 간 오케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야. 먹어봐. 얘는 달라. 얘는 어떤 맛인지 표현을 해줘봐. 초베르. 냠냠. 자. 진한데 쓰기 직전의 맛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잡은 당일날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내장이 제일 빨리 부패하잖아. 이거 무슨 땅콩 크림 그런 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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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식감이 완전 녹진하게 땅콩 크림 느낌이야. 이거 같이 찍어 먹어봐. 왜? 동생 들어와서 그냥 초장 안 주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예술인데? 미쳤지? 소금 마늘장 한번 찍어 먹어봐요. 지금 뭔지 알아? 배트 붙어. 맞아. 양념장으로. 아, 네. 왜냐면 초장에 양념 한다는 소리는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설탕 뿌리고 저 기름을 뿌리더라고. 요거 그럼 먹고 저희가 좀 품평해도 되나요? 누가 이겼는지 냉정하게 분명하게 갈린다. 먹어봐. 아 그래요? 어 어. 하나 둘 셋 이거 맛있다고 이게? 응 맛있어요. 초장이? 형님도 인정할 걸요? 이거보다 맛있죠? 지워버려 맛있네. 양양에서 군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갑자기 내가 왜 요리를 붙였지? 이거 먹으러 간 거 아니야? 형이랑 저랑 10살 차이죠. 그치. 네. 형 진짜 동안이다. 아, 형님은 조만간에 앞으로 엄청 달릴 거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먹어봐. 초베르. 마늘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 이거. 잠깐만 형님들한테 내가 또 교육시킨 게 있어. 아 어우 또 긴장되네. 초베르 한번 봐야지 또. 엄청 연습했어. 원조 한번 볼까? 아 그러면 형님 초베르 다시 해. 재미없네. 예, 이게 전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인어른 버전으로 가시면 돼요. 초베르. 형 맨정신에 못하겠으니까 한 잔 먹고. 그 입식 교육이 뭔지 보여줄게. 초베르. 아, 무슨 생물 같았어요. 미안한데 서로 생긴 거 갖고 디스는 하지 마. 다음으로. 아, 이게 진짜 부담이네요. 아니 내가 졌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간다 간다. 크베. 우리 경쟁 구도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요 형님? 처자식이 21살인데 우리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야 이렇게 망가진 거는 인생 처음이다. 아직 요걸 안 먹었어.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늦어 빼! 와 뭐예요? 기가 막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재밌는 문어를 잡아가지고 다 같이 먹어봤습니다. 정말 먹어보지 못할 것들 먹었네요. 다음에도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낚시해가지고 재밌는 거 한번 잡아가지고 추미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방요.